제가 선생님한테 보고 느껴지는 거는 되게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지금 이제 하시는 일이 그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? 맞아. 5년 정도부터.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만약에 뭐 음식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신다면은 참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맛있게. 그래서 음식을 잘 못하는데요. 예, 음식 장사하세요? 호프집이에요. 호프집. 다뭐 요리를 이렇게 해서 내면 다 맛있을 것 같고, 지금 하시는 일은 괜찮아요. 괜찮고, 선생님이 어려서 다정다감하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고, 근데 남자하고는 참 이렇게 인연이 박해요. 남자하고는 예 그렇게 인연이 좋질 않아. 예, 뭐 어떠세요? 아니요, 만난 지 8년 된 사람이 지금 만난 지 8년? 뭐 같이 사세요? 같이 사는 건 아니고. 그래서 그 남자하고 인연이 뭐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아, 이 사람하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신청을 할때 예.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. 이 사람하고 헤어졌었어가지고. 그래요? 네,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. 미안하다. 예. 그 이제 자존심이 그래서 한 번도 달라 그래가지고.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성 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나의 색깔을 너무 많이 보이게 되면 어떤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색깔이 확실하신 분이거든.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갖다가 조금 조심하시고 너무 강하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들처럼 남자 인연이 뭐 그렇진 않으시고 그리고 현재 뭐 재정적으로는 뭐 합이 들어서 괜찮아지실 거야. 괜찮아지실 거고 뭐다뭐 그래요. 뭐 저기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부모님 자리에서 뭐 아버님 자리가 조금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.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아, 다 후배들이니까. 돌아가셨어요? 얼마나 되셨어요? 아버지는 10년 정도 되었어. 엄마가 이사 3년 정도 됐어, 사실. 예. 부모님 자리가 그렇게 텅 비었어. 텅 비었고. 이제 뭐 그런 면이 아니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운기도 강하셔요. 강하시니까 자신 있게 하시는데 단지 너무 나의 색깔을 갖다가 그렇게 안 하시고 좀 유하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. 예.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가 생겨서 갔었던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두달 정도 만나고 끝났다고 그래요. 그래요? 근데 또 네. 받아주셨어? 제가 많이 좋아했으니까 제가 제걸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예. 8년을 거의 헌신하다시피 했었어요. 네. 근데 처음에 아 이거 신청할 땐 너무 좋을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좋을지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조금 텀이 생겼잖아요. 예. 텀 생겨서 이제 버리고 비워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. 한 번만 자기가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. 그래서 받아주긴 했거든요. 받아줬어요. 이게 맞는 건지, 이 사람 또갈 건지. 그거는 본인 마음이겠죠. 근데 제가 솔직하게 선생님 운명에서 그 남자 문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일찍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신다 그러면 사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해도 그딴 사람한테
남자친구를 뺏겨야 되는 그런 명도 있어요. 아니 뭐 제가 이 사람 만나고 이혼을 했고요. 예. 사람이 뭐 여자 문제로 한두 번 속을 썩인 것도 아니고. 예, 예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밖에 문제일 수 있지만 네. 예? 선생님께서 일단 내 마음에 정하고 가셔야 될 면은 네. 아 나의 어떤 남자 인연이라는 게 인연이 박하구나 네. 예 그거를 네.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. 그리고 그래서 뭐 인연이 박하다고 그래서 뭐 남자를 못 만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만났을 때 아, 내 운명이 박해서 그렇구나. 어떤 사이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.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아. 그렇게 하시고, 다른 거는 뭐, 지금 현재 뭐, 장사도 좋을 것 같고, 뭐, 금전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, 괜찮아요. 괜찮고, 단지 사회적으로 바깥의 일 같은 경우에는 괜히 선생님이 공허해, 사회적으로는. 아. 예. 근데, 뭐, 괜찮아요. 그, 워낙 다정하신 분이고, 그러니까, 잘 사시길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. 예.